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박종진입니다. 네, 육군 22사단, 네, 최전방 부대인데요. 22사단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지금 정확한 원인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군의 사고 대처의 허술함, 이 허술함이 좀 속속들이 드러나서, 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병원 후송 시에 왜꼭 가짜 무임병장을 등장시켰을까? 이런 논란.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성급한 그 따돌림이 원인이었다. 이런 발언. 국회에서의 발언. 그리고 소방 헬기 출동이요. 한 시간이나 지연됐던 사실.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는 좀 맞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요. 임병장이 도주 과정에서 우리 국군의 수색팀을 세 차례나 만났지만은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는 진술이 나와서, 네, 군의 대처 과정, 수사 과정, 진실성에 대한, 네,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병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네, 원래 병장, 말년병장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당연한데, 네, 그런 교육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요. 네, 원래 병장 말년은, 예, 후배들이 농담 삼아도 없는 사람 취급 많이 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제 곧 민간인이 되니까요.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장난 삼아 그러기도 하죠. 넉넉하게 넘겼으면 좋은데. 그리고 사고 당일 소초에서 자신을 놀리는 듯한 그런 어떤 뭐 해골 비슷한 그런 그림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그림 보고 이렇게 화가 날 이유도 없을 텐데, 네, 임병장 편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행여 이 사건의 초점이요. 또 성급하게 왕따 문화, 그리고 또 어느 국회의원이 말한 것처럼 게임 중독의 원인이었다. 뭐 이런 개인적 정서 결함으로 치부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방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군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수많은 병사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내부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이것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군의 모습이 아닌 수도 없이 약속해왔던 병역 문화 개선에 좀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왔으니 기대를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을 규명하고 또 사고 대처의 문제점까지 이번에 네, 국방부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